청와대 수석 셰프 출신 천상현이 알려주는 중식 요리. 빨간 제육볶음이 슬슬 지겨워진다면 여길 주목하라. 다양한 중국 소스로 걸쭉하고 진하게 맛을 낸 중화풍 제육볶음부터 좋아하는 견과류와 과일을 듬뿍 올려 먹는 홈메이드 샐러드 레시피. 입에서 사르르 녹는 연두부와 새콤 짭조름한 소스를 곁들인 연두부 샐러드.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 셰프의 고품격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위트가이 김동원입니다. 천상현입니다. 어서오세요, 셰프님. 잊지 않으셨군요. 네. 대통령의 밥상을 책임졌던 천상현 셰프님과 이번 주 한식과 중식 다양하게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 중식 소스 네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자, 이게 보니까 네. 춘장.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짜장면의 가장 대표적인 춘장이죠. 네. 춘장, 굴소스, 네. 두반장, 노두유. 두반장까지는 알겠는데 네. 노두유가 참 생소해요. 아, 노두유는 그 검은콩과 당밀로 만든 중국 간장이에요. 근데 약간 진하면서도 약간 단맛이 우리나라 간장보다 강해요. 아. 그리고 이제 찜이나 예, 예. 그 갈비찜 뭐 이런 찜용에서 색깔을 내는데 볶음용 요리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중국식 간장입니다. 네. 이 네 가지 소스 모두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요즘은 워낙 그런 저 전문 상가 안 가더라도 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나머지 세 가지 소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 이제 춘장 우리가 네. 대표적인 그 짜장면 양파 찍어 먹는 그렇죠. 거 그렇죠. 양파도 네. 찍어 먹고 짜장도 볶는 아. 여기 삶은 콩에 소금을 섞어서 발효시킨 예. 장 발효시킨 그 콩을 만들어서 만든 게 짜장이에요. 예. 여기는 사실은 요 카라멜 색소나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갑니다. 예. 이 색을 내기 위해서. 그 굴소스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대표적인 굴을 졸여서 발효시킨 뒤 맑은 물만 따라서 걸쭉하게 만들어낸 중국식 피시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국식 피시소스군요. 네. 네. 그리고 두반장은 누에콩으로 만든 네. 그 중국 된장과 고추장 향신료를 섞은 장. 우리나라를 지금 고추장 같은 역할 네. 독특한 맛이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마파두부에서 주로 많이 그렇죠. 쓰이죠. 그렇죠. 마파두부하고 그냥 사천식 음식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죠, 보통. 알겠습니다. 참 그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중국 소스들 오늘 셰프님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두 가지 요리 또 어떤 비법 담겨 있을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중화풍 제육볶음 준비하셨죠? 네, 예, 예. 제육볶음은 뭐 싫어하는 분도 안 계실 텐데 네. 그 춘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제육볶음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섞어서 만들잖아요. 네. 그 춘장으로 춘장 두반장을 넣어서 먹으면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 그렇게 칼칼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중국식 그 제육볶음 느낌도 나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겹살 좀 얇은 걸 준비했어요. 네, 삼겹살 집에서 이게 우리가 한 뭐 삼겹살이 한 0.1mm, 2-3mm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집에서 하면 우리가 삼겹살을 크게 쓸면은 네. 뽑기도 힘들고 얇게 해서 야채들도 순이 죽으면 같이 어우러져서 먹기가 편해요. 이렇게 보면 대패 삼겹살 같은 거 준비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대패에서 간단히 집에서 빨리 볶을 수가 있어요. 네. 대패 삼겹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기름에 살짝 데치면은 이 삼겹살은 줄어들거든요. 네. 이렇게 딱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네. 삼겹살 얇게 준비하셨습니다. 네. 베이컨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야채를 어슷슬기로 역삭관계 어슷슬기로 약간 이제 또 식감 위해서.
샐러리가 샐러리가 들어갑니다. 샐러리가 약간 네. 들어가면 고기 요리가 아주 네. 맛있어요. 이게 이 잡내도 잡아주고 향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네. 바로 볶나요? 네, 바로 볶겠습니다. 네. 기름을 조금만 일단은 하겠습니다. 삼겹살을 넣고 삼겹살을 여기서 기름으로 할 때 너무 많이 익혀도 사실은 그 약간 뻣뻣해지거든요. 네. 여기서 살짝만 익힙니다. 한국에 이 제육볶음 매니아들이 워낙 많은데 한국의 제육볶음 맛을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그 제육볶음처럼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거기서 이제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를 간을 해서 드시면은 한 이 정도로만 해서 초벌 볶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건져놓는군요. 그렇죠. 약간 붉게 남아있으니까 네. 정말 살짝. 그리고 기름을 하고 건고추를 좀 태우겠습니다. 생강, 다진 생강도 마늘도 넣으시고 네, 마늘도 아 이거 생강이군요. 네, 생강, 다진 생강이에요. 볶다 보면 채소들을 양파, 배추, 양배추, 불린 표고, 그리고 좀 전에 담아놓은 파프리카, 샐러드. 볶았습니다. 어우, 냄새 좋네요. 샐러드 향이 많이 우러나네요, 냄새가. 일단은 잠깐 순이죽을 꺼놓고 잠깐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한번 배합을 해서 한번 바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식초. 네. 청주. 설탕. 맞나? 조미료. 네. 이건 후추. 진간장. 네. 노드유. 굴소스. 소스. 아, 두반장 들어가네요. 응, 두반장. 춘장도 들어가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색이 까맣게 나옵니다. 아~ 보통 손님들이 네. 아니, 좀 까마니까 좀 그러는데 막상 먹으면 특이한 맛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가끔씩 그 식당에서 파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네. 양념을 이렇게 따로 넣는 것보다 춘장이 여기서 안 풀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개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넘치지 않게. 그렇죠. 양념을 넣고 볶다 고기를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기를 먼저 넣고 같이 하면 고기에만 양념이 빼서 약간 간이 세질 수가 있어요. 한번 넣겠습니다. 약간 짜장 비주얼이 나는데요? 네. 간짜장 네. 비주얼. 자, 삼겹살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는 네. 중화 그 가스레인지가 네.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얼른 볶아서 내야 되는데 집이 화력이 약하다 보니 좀 간을
잘 조절해서 맞춰서 이렇게 볶아주시면은 됩니다. 원래는 센 불에 짧게 볶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모든 중국 요리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에서 중화 요리를 잘 못해 먹는 이유가 집에서 누가 저도 마찬가지 저 애들이나 와이프가 음식 좀 해줘 그러면 저도 핑계를 대요. 조리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양념이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 전분을 아 마지막에 이제 농도를 그렇죠. 잡아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작은 비주얼인데? 그리고 참기름 마무리는 참기름 넣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예측이 안 되네요. 독특해요, 맛이. 완성이. 자, 이렇게 중화풍 제육볶음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중화풍 제육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겹살은 한입 크기로 썰어 주세요. 빨강 파프리카, 청피망, 샐러리는 어슷 썰어 줍니다. 웍에 카놀라유를 두르고 삼겹살을 익힌 뒤 꺼내둬 주세요. 그런 다음 웍에 카놀라유를 두르고 건고추, 다진 생강, 편썬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먹기 좋게 썬 양파, 배추, 양배추, 불린 표고버섯, 빨강 파프리카, 청피망, 샐러리, 어슷 썬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식초, 청주, 설탕, MSG, 흰 후춧가루, 진간장, 노두유, 굴소스, 두반장, 춘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양념, 삼겹살도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전분물을 넣어 농도를 맞춘 뒤 참기름을 넣고 섞어주면 중화풍 제육볶음이 완성됩니다.